김보라 스캔들 났네? 아, 하필 섭외가려는 이 상황에. 아, 잠시만요. 아, 네, 받으세요. 일하는데 전화는? 여보세요? 야, 너 지금 나준수 대표하고 스캔들 났어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떡할 거야? 프로그램 같이 할 건데 사진을 찍혀? 뭔 사진이 났다는 거야? 레스토랑에 서서 둘이 끌어안고 있더만 얼굴 뻘개가지고. 그거 내가 넘어질 뻔한 거 오빠가 잡아준 거거든? 술을 얼마나 퍼마셨길래 몸도 못 가노? 야, 일단 끊어. 내가 알아보고 해결할 테니까. 왜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제가 스캔들이 났대요. 아니, 그게 무슨... 제가 뜨긴 떴나봐요. 열애설도 다 나고. 아, 근데 그 데이브레이크 대표랑은 진짜 아무런 관계 아니에요? 아, 준수 오빠랑은 어릴 때부터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. 준수 오빠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기사를 내나 모르겠네. 대표님, 방금 대표님하고 김보라 씨 스캔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. 뭐라고? 아이, 당장 해명 기사 준비해줘. 네. 어, 보라야. 아니, 걱정은 무슨. 유명세를 또 이렇게 치르네. 데이브레이크 광고 나가는데 혹시라도 무슨 잡음 날까 봐 그게 걱정이지. 아니, 광고 걱정은 말고 그 해명 기사 나가더라도 나중에 악플들 달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말고 멘탈 단단히 붙잡아. 아유, 내 멘탈 갑인 거 몰라? 천하장사 김보라 끄떡없어, 걱정 마.